포르쉐 마칸 차량 전체 PPF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차량은 본네트, 예, 본네트하고 앞범퍼만 시공이 딱 잘 되면요. 나머지 부위는 너무나 시공이 쉬워요. 제일 빡센, 전 세계 양산차 중에 가장 빡센 차. 제일 힘든 본네트가, 예, 본네트 시공이 제일 힘든 차.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릴 게, PPF 시공하고 나면 안에 물기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물기. 이렇게 남아있는 물기들은 엄청 심하게 나온 물기만 아니면 다 말라요. 썬팅 하시고 나면은 썬팅 물기 며칠 뒤에 다 마르죠? 그것처럼 다 마릅니다. 아, 이게, 본네트 길이가 필름보다 엄청 길다 보니까 한 장으로 시공도 어렵고 둥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여기도 둥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필름을 정말 많이 당겨서 시공을 해야 돼요. 필름을 딱 올렸을 때 필름 길이가 어디 오냐면 여기 와요, 여기.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짓 한 10cm를 당겨야 돼요. 약간 욕 같은데, 10cm, 그리고 여기 뒷부분, 여기도 한 5cm. 거의 한 15cm가량을 당겨가지고 필름을 맞춰야 되는 그런 본네트예요. 지렁이 자국이라든지, 본드 밀린 자국,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면이. 이게 시공면이에요. 본네트 시공면. 앞범퍼 시공에서 이 디테일 부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 약간 아가미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쪽 부위들, 여기 안쪽, 이쪽 안쪽들, 전부 다 시공이 됐어요. 반대편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안쪽. 전부 다 시공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도 시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도 시공이 됐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자, 이게 지금 돌맞은 거거든요. 스톤칩이에요, 스톤칩. 돌맞은 거. 자, 이러기 때문에 PPF 시공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행하지 마시고 신차 출고 즉시 시공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PPF 시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어려운 부위가 바로 이 사이드 미러인데, 사이드 미러 이 끝부위에 지렁이 자국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보통 여기 이 끝부분에 막 찌글찌글찌글 지렁이 자국이 나거든요. 필름을 많이 늘려서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전혀 지렁이 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말 깔끔하죠. 자, 리어 테일램프를 보시면은, 테일램프가 보시면 이 면이 빠듯하지가 않고 들어가 있고 튀어나와 있고 막 이래요. 지금 따로따로 여기 안쪽 시공하고 여기 시공하고 그 다음에 밑에 쪽 이렇게 시공하고 다 따로따로, 이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따로 해서 싹 시공해드렸어요. 빠진 곳 없이. 그리고 탈거했던 마칸 엠블럼 정확히 원래 위치에다가 다시 장착을 해드렸고요. 뒤태가 정말 이쁘네요. 그냥 포르쉐라는 이 글자 자체가 예쁩니다. 예. 마칸 차량에 시공된 나노퓨전 PPF 필름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 수입, 유통, 시공 교육까지 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의 세계 특허 받은 나노퓨전 PPF 필름입니다. PPF 필름 시공을 하고 나니까 광발이 정말 엄청나죠. 이렇게 엄청난 광발을 자랑해요. PPF 필름을 시공하고 나서 이 필름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PPF 시공을 했더라도 세차 관리는 기존에 도장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PPF 필름의 이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 뭐 이런 등 나쁜 오염물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어하고 싶고, 더 지금같이 깨끗한 이 표면을, 광발을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PPF 위에 올라가는 코팅이 따로 있습니다. PPF 필름 코팅제가 따로 있어요. 자, 이 차량도 지금 PPF 필름 시공하고 코팅까지 의뢰해주셨는데, 코팅도 시공을 할 거예요. 코팅 시공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F 필름 위에 코팅을 하시면 차량이 좀 더 색감이 진해지고요. 그 다음에 광발, 광택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그리고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 세차를 내가 혼자 하는데, 세차를 보통 내가 1시간 걸린다 했을 때 이 코팅을 해놓으시면은요, 한 30분, 40분으로 시간이 팍 줄어요. 그만큼 세차 관리가 편하고, 그 말은 뭐냐면 세차할 때 차 때가 빨리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기 닦을 때도 훨씬 수월하고요. 발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 나노피션 PPF 필름, 기존에 카이엔 차량 전체 PPF 하셨던 분이셨고, 단골 고객님이세요. 똑같이 저희가 100만원 할인해서 540만원에 시공이 진행이 됐고요. 자, 이제 코팅하고 출고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팅하는 거 다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PPF 필름 코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1688-2526, 2526으로 무료 전화입니다. 예약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공 가격이라든지 시공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시공 문의까지 저희 브리즈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